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채권왕이라고 하는 건들락 아저씨가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이 75%인데 아직도 주식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건들락이라는 분은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채권왕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분의 자산은 2015년부터 계속해서 늘어서 현재는 2.2빌리언 달러, 즉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2.8조 원 정도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블라인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면서 2007년에 주택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굉장히 대담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건들락의 인터뷰를 10개의 명언으로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블탑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중천장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S&P 500은 충분히 많이 올랐고 2년 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죠. 그런데 이게 주식을 보유하기에는 꽤 형편없는 위치인 것 같아. 이렇게 좀 약간 아니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M7도 이제 고점 찍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M7이라고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7이죠. 그래서 이제 이줄 주식들이 가만 보니까 작년 7월 이후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게 되면은 트렌드의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S&P 500 중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 20%까지 낮아졌다가 작년 한해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여기서 좀 정체되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이 있습니다. 건들락 형님. 요거는 개별 주식, 이게 M7 중에서도 나눠서 보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주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AI에서 분명한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구글은 조금 애매하게 조금 그냥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그리고 애플도 조금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도 이전 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테슬라와 아마존은 아직 고점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7개 기업을 합쳐보면은 7월 이후를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건들락 아저씨,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분명하게 실적을 나타내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 계속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달러가 추가로 약세가 되려면은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좋을 리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고 강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도 좀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는 미국 경제가 좋을 때도 좋지만 미국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우당탕탕할 때도 좋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경기 침체가 꼭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영어로는 커브 디 인버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률 곡선이 재역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은 수익률 곡선인데요.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한동안 얘기했던 것이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역전됐던 수익률 곡선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특이한 점은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을 때가 아니고 역전됐던 수익률이 다시 돌아올 때 경기 침체 회색이죠. 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역전됐던 수익률이 다시 정상화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면, 역전됐던 수익률이 정상화될 때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라고 보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는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변동성이 올해는 매우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변동성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2023년 내내 빅스 지수가 20 이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75%다라고 이야기했고, S&P 500이 그러면은 더블탑을 찍고 빠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실제로 뉴욕 연준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 확률 지수를 보면요. 뉴욕 연준에서는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의 차이를 통해서 경기 침체 확률을 예상을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경기 침체 확률은 7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과거의 수익률 곡선 등등을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소프트 랜딩이 되는 가능성은 옐런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건 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없으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올것 같다라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은 그때는 좀 주식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업률은 버티컬, 수직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재밌는데요. 일단 해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해고했어? 니네도 해고했냐? 우리도 해야겠다. 라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급격하게 해고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보면요. 내려갈 땐 천천히, 올라갈 땐 빨리, 내려갈 땐 천천히, 올라갈 땐 빨리,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려갈 땐 천천히, 올라갈 땐 빨리,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빨리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인 거고, 그것이 결국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추석 때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굴스비 총재라고 하는 최강 비둘기라고 볼수 있는데, 이분도 이걸 강조하셨어요. 실업률은 한번 올라가면 매우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 이분의 주장은 금리 인하 빨리 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굴스비가 이야기했던 이 경기 침체가 올수 있고, 실업률이 수직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분명히 있지만, 이 가능성을 알고 있는 연준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바뀔 수 있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이야기는 나는 다음 인플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분은 이제 돈도 많으니까 이제 당장 6개월이 아니고 그 6개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수요가 좋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 있으니 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다음 경기 침체 때는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좀 주식을 들고 있고 채권을 같이 들고 있으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식의 하락을 좀 커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건들라게 생각하기에는 다음 경기 침체 때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는 좀 무서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부채 문제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글쎄요, 다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부채 문제가 폭발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최근 100년 동안의 미국의 부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33조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세계대전 이때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때 5조 달러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33조 달러. 아마 올해 조만간 35조 달러가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금리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트넷이라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도 올해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1월 29일을 뽑았는데요. 1월 29일이 국채 발행 규모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아, 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세금은 이만큼 거치고 돈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1월 29일인데요. 공교롭게도 1월 30일이 FOMC 회의인데 FOMC 회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올해도 역시나 미국 부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건들라기 이야기처럼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권왕 건들락이 아직도 주식하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건들락이 뛰어난 투자자이긴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채권왕 건들락의 이야기를 한번 비판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작년부터 제가 클럽 H라는 그런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다시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는데 제 가입률이 무려 85%예요. 85%라는 말에서 끝났죠. 이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는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분들이 클럽 H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 창발성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창발성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공간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